드셨어요? 네. 아, 그리고 저희 간호사 호출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비닐번호 잠그는 법도 모르시죠? 네. 이거는 숫자만 내. 감사합니다. 160.6에 50. 싫어, 엄마 보여줘, 개구리. 개구리야! 엄마 보여줘요? 아닌가 모르겠다. 너 아무래도 씹으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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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누나 그리그리그리그리 누나 그리그리그리그리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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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리그리그리 아이고 좋아.
엄마 볼 거야. 음모 볼 거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음모 볼 거야. 아 할머니 엄마가 안 돼. 시우라. 모. 얘 누구야? 기리. 얘 누구야?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이건 뭐 하실? 어 뿌. 이건 뭐야? 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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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얘는? 멍멍. 누구야? 멍멍이야? 누구? 난 누구야? 저게? 이 누구야, 씨? 엄마. 엄마. 이거 뭐야? 여우 맞아. 여우. 오, 어떻게 알았어? 여우. 여우는 어떻게 울어, 시어라? 여우. 우와, 멋지다 우리 시어리. 얘는? 꾸꾸꾸꾸꾸꾸. 얘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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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거 뭐야, 시어? 어, 뭐 있어? 누구야? 곰. 곰. 곰 세 마리가 한. 누구야? 이건 누구야? 코알라. 아카. 이건 누구야? 까. 까. 안녕하세요. 아까 나갔다 온 영상 찍고 들어와서 거의 4시간을 잤어요. 격리를 해도 안 해도 똑같은 패턴. 이게 아마 좀 제 삶에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애기 낳고 아픈 그냥 제 시간이 되게 중요해졌고 내가 혼자 좀 쉬는 게 되게 없다 보니까 쉴 시간이 그래서 좀 여기서라도 잘 쉬다가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잘 쉬다 나갈 것 같아요.
레모나랑 그런 것도 지금 좀 최대한 먹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수술 때도 정말 안 아팠고 수술 때도 진짜 얼마 안 아팠냐면 수술하고 당일인지 다음날인지 제가 간호사분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내일 되면 아파져요? 이랬더니 안 아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안 아픈데 내일 되면 아파져요? 그러니까 내일은 더 안 아파요. 컨디션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아픈 게 없었고 지금도 신생 통증이 아예 없어요. 이것까지는 아닌데 불편할 정도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엄청 심하게 오거나 내가 지금 쉴 수 있는 거에 지장을 줄 정도도 아니고 진짜 지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치료하고도 그렇고 수술할 때도 그렇고 육아할 때도 막 미쳐 쓰러질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지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감사하죠. 계속 신기함의 연속, 감사함의 연속을 이런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게 좀 아쉽지만 이런 상황 아니어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죠?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대충 말만 조금 끄적여볼게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병원이랑 요양병원 준비물을 챙길 때 처음에 봤던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제가 뭐 많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저를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의원소라고 쳐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 뭐 갑상선 암이라고 쳐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아예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진짜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지치지 않는 그 과정이 될 수 있게 제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은 저는 약을 끊고 나서 허멀미 하는 것처럼 가끔씩 울렁거렸다가 괜찮아졌다 울렁거렸다가 괜찮아졌다가 했던 게 있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멀미약을 미리 복용을 했어요. 뭐 멀미 증세가 있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하셔서 손을 들고 멀미약을 미리 받고 싶습니다 이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처방을 받아 미리 멀미약을 먹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건지 멀미가 크게 없었어요. 약은 먹는 방법 알려주시지만 생각보다 정말 없어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알약 먹고 끝이에요. 내 몸에서 이게 나온다고? 이게 진짜 물음표 그 정도로 건데 이제 그 후에 후유증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 과정기가 진짜 힘들 거란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했듯 지치지 않는 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건강해지려고 이 과정을 겪어내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정말 힘내서 견뎠으면 좋겠어요. 항상 진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막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진짜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고 근데 저는 또 티를 잘 안 내는 성격이더라고요. 뭔가 거절당하는 느낌이 싫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티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 대답들과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저는 상처
였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도 얘기 잘하네요. 하물며 오빠한테도 얘기 잘하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함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힘들 때는 힘들다 라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 저희한테는 건강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이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번에 했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들도 같이 있으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뭔가 소통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우리 힘내봅시다. 꼭 완치 판정 받아요. 우리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아프지 맙시다. 화이팅! 요양병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진짜 기도할게요. 우리 힘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산발이네요. 오늘 퇴원하는 날이라 퇴원하고 병원 갔다가 친구가 데리러 온다 그래서 고맙게도 병원에서 친구 만나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엄청 부었죠? 저 진짜 많이 부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다 부은 거? 몸이 다 부었어요. 진짜 잔뜩 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겨보려고 한번 제가 봤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 이따 병원 갔다가 잘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요양병원. 일주일 더 떨어져 있어야 돼, 애들이랑.